나선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민주당의 깃발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저 남영이 뚜벅뚜벅 당원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시민활동가로 중앙당 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이곳 여러분들 미추홀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곳 주안역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에게 서울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장도 있고 여기 수많은 관중이 있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한데 제가 2년 동안 살았던 용현동은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갔으나 그곳은 여전히 이런 광장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정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 남영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인물만큼 잘난 사람이 못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원 동지분들이, 그리고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남영이 어깨에 힘을 달아주시면 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힘은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와 우리 청와대와 대한민국에 주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힘을 모아 다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남영이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킬 약속만 하겠습니다. 미추홀을 환하게, 밝게,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그들의 특권과 기득권 끼리끼리의 문화 깨부시겠습니다. 저 혼자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4월 15일 남영이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주는 날입니다. 남영이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울번 남영이 기필코 승리해서 여러분들께 당선증을 바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구 미추홀구의 갑과 을의 우리 당당한 후보 기호 1번 허종식 후보와 기호 1번 남용희 후보가 나란히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니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임 선대위원장이신 윤건석 국회의원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당위원장 윤건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입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건석! 윤건석! 네, 오늘 4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 미추홀에서 우리 허정식 후보와 남영희 후보가 동반 당선되는 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에서 많은 성원 응원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뒤에 마지막 마무리 투표 오는 15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허정식과 남영희를 국회로 보내서 이천의 압승을 만드십시오.
오늘의 승리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 옆에 송영길 전 시장, 인천 권역 상임선대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누가 오죠? 누가 옵니까? 자, 이낙연과 송영길이 오면은 무조건 지지율 10% 올려서 당선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조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 합쳐서 승리를 예감하는 오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카라 볼 준비 됐습니까? 우리 남영희 허정식 후보 당선됩니까? 맞습니다. 블루 코리아, 블루 인천. 미세먼지가 없는 붉은색, 핑크색이 사라진 푸른 인천, 푸른 대한민국, 푸른 민주당, 푸른 남영희, 푸른 허정식. 맞습니까? 등만 나면 자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세력들이 이제 새롭게 미국이 코로나 사망자 세계 1위가 되고 일본이 방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광화문 대역기 할아버지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보수 세력과 미래통합당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 민주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촌의 발전과 인천의 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호 1번 남영희 허정식 부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버린 후, 미래통합당이 버렸다가 다시 재활용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롭게 미추원을 발견해가지고 바꿔나갈 남영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천의 대변인 허정식, 이 동네를 끝까지 지켜왔던 노동식, 갑자기 이데올로기 뉴라이트 싸움으로 된 사람이 낙하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허종식 당선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푸른 인천, 우리 인천 신청의 마크가 푸른 파도인 거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블루 인천입니다. 블루 인천, 블루 코리아. 미세먼지가 없고 코로나가 사라진 푸른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이 진단키트 앞서갔듯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모범적인 선진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부흥책이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3천조 이상의 경제 진작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조 3천억 달러를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럽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부흥시기에 대한민국 기업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시대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우리 미추홀, 우리 인천의 본 이름입니다. 우리 허종식 후보님, 제 인천시장 시절에 대변인으로 함께 일을 했고 박남준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으로 이 지역 발전의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할 때 됐다, 허종식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미추홀을 밝은 에너지로 바꿔나가고 있는 남정희 후보, 우리 인천 지역의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국정 경험을 쌓은 우리 남정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내서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미추홀, 낡은 정치를 싹 끌어올고 미래통합당이 포기한 후보, 미래통합당이 버렸다가 다시 쓴 후보를 싹싹 돌려보내고 새로운 미추홀 만들 준비, 남영희 지지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이강연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존경하는 윤만석 위원님 모레대 신당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서울의 포구에 우리 맹정석 후보, 맹성규 후보를 지지하고서했다가 예, 가장 막말 정치가 대표로 지금 되고 있는 연수 갑을 우리 정의룡 후보와 박찬대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네 번째로 얘기를 같이 이낙연 총리님과 왔습니다. 곧 오실 텐데 마지막은 우리 김기웅 위원장 지역을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천이 위대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의 힘이 모여서 같이 한번 이번에 고종식 국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윤관석 의원님은 삼선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 국토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출신 맹성규 안동갑 후보 자기 국회 교통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게 되실 우리 윤관석 후보 국토부 출신의 정의룡 후보 3자가 모여서 교통혁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천이 오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이낙연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도착하신 모양입니다. 감사드리고 이 바쁜데 정말 우리 인천의 승리를 위해서 와주신 이낙연 총리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 민초에서부터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이낙연 총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사람은 말을 떠야지만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우리가 미리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면 내려갈게요. 소개 바로 예. 요거 하실래요? 코로나 덮고 하실래요? 여러분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낙연 빨리 올라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은 환호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기운을 인천 전역에 전파하면서 오너십을 인천의 압승을 이끌어낼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신 최장수 국무총리를 여기 마시고 코로나 국난극복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 맡으신 이낙연 위원장님의 거정식 남영희 여정식의 지지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미추월 주민 여러분, 이낙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추월 주민 여러분께서는 허종식 남영희 후보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인 위기 국면 앞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와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은 여러분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녹록한 처지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선거 결과를 낙관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몹시 조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정의석을 꼭 확보하도록 우리 미추홀에서도 허종식, 남영희 두 후보를 꼭 뽑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크나큰 불행입니다. 중국 우한에 이상한 병이 생겼다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것이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되지 않았는데 200개 가까운 나라에 이 병이 번졌고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재난이 확산된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가 싶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첫 환자가 발견된 것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조금 못되게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희생과 불편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하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에는 방역이 필요하고 진찰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은 방역과 진찰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진단키트는 126개 나라가 도입하겠다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2, 3주일 사이에 126개 나라가 수입하겠다 하는 상품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를 만든 빌 게이츠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모범이다. 나도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이 모범 국가다. 이랬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처가 교과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우리 건국 이래 처음으로 어쩌면 단군 할아버지가 반말 년 전에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인류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 치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국내 의료기관은 혈장치료, 코로나19 완치자 완전히 치료되신 분의 피에서 뽑은 혈장으로 다른 환자를 치료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국인으로서 가장 먼저 노벨상을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지목된
서울대학교 김빈내리 교수.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해독해서 치료제 개발에 큰 문을 열어제꼈습니다. 이제 국내 제약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 전에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서 코로나를 치료하게 되고 그 치료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기업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19의 방역에서 진찰해서 치료해서 세 단계 모두 인류에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에 관한 대한민국이 세계 1류 국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역량과 자격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싱가포르 수준이 된다면 우리 국가 전체의 국력은 일본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1, 2년 사이에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생전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를 빨리 인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가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이 정치도 인류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를 인류로 만드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류 정치인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인류 정치인을 뽑는 방법 이것 또한 의외로 간단합니다. 싸움 좋아하고 막말 좋아하는 사람 안 뽑으면 일단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인식, 시대착오적인 안목, 이상한 발상, 그리고 막말, 이런 것 일삼는 정치인 일단 안 뽑으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미추홀 주민 여러분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종식, 남영희 후보, 여러분이 겪어보셨겠지만 만드던 사람이고 갖출 건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허종식 후보는 신문이나 저에게 후배가 됩니다. 기자도 인간인지라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허종식 동지는 여러분이 믿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저와 손 꽉 잡고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만드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인류 정치로 만드는데, 그리고 미추어를 인류 지역으로 만드는데 협력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남영일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요소요소에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서 일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것, 그것은 한국 사회의 상식 아닙니까?
우리 남영희 후보를 보내주시면 준비기간 필요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서 바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미주의 주민 여러분의 큰 결단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행선지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제 연설을 하는 동안 아 시끄러워지는데 여기서 인터뷰 될까? 예, 시사타파 지금 해요? 우리 뭐 주변에서는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제가 느끼는 체감은 80%입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그런 마음으로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4월 15일 끝까지 한땀 모아서 남영희 국회로 넣어주십시오. 보신 것처럼 인천의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 균열을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저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요새 우리 비례대표 때문에 얘기가 많죠. 우리 내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사랑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냅시다. 자, 여기가 웅변 장소로 돼서 제가 나중에 차분하게 우리 이동해갖고 인터뷰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세요. 가슴 드세요.